오늘 어떤 간증 사이오구 주제는 사울과 점치는 여인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심심찮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거라사인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그 마을에 들어가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저기 아들이나이다라고 계속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제발 나를 죽이지 마소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여자에게 내가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은 저 돼지떼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럼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자 돼지떼들이 그냥 그 물속으로 그냥 다 달려가서 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자. 돼지를, 치던 목동이, 아니, 주인한테 달려가가지고, 저 예수란 사람이 와서, 귀신 들린 자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니, 우리 돼지가 전부 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거라사인 주민들이 와서 예수님께 그래요. 참, 공손하게 우리 동네에서 떠나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예수가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사단이 일어나고 이렇게 뭐 재산 쪽으로 돼지들이 다 물속에 들어가서 다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 거라사인 마을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볼수 있고 또 사도 바울 역시 어떤 마을에 들어갔더니 마을에서 또 귀신 들린 여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다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바울이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 여인의 속에 있는 귀신은 지금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나가라 했더니 그 여인의 사로잡혀 있던 귀신이 그 여인에서 떠나버리자 그 여인을 노예로 데리고 있던 그 주인이 와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 여인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보고 돈을 받아서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줬는데 그 여인에게 들어있던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주인에게는 굉장히 손해가 막심하다 이거죠. 그 점치는 신들린 여자를 귀신 들린 여자를 노예가 더 이상 귀신 능력이 사라져서 쓸모없게 됐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죠. 성경에는 많은 귀신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대개가 사람이 죽으면 어떤 사람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 천국으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돼서, 이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거나, 그런 어려움을,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은 눈을 감지 못하고 귀신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자기한테다가 해를 끼쳤던 사람을, 보복하는 걸 나는 봤어요. 참, 어떤 그 집사님이, IMF 때인데, 자기 그 가게가, 이제 점점 보증금 다 날리고, 이제 마지막 몇푼안 남은 상태에서, IMF라, 여섯 명 막, 공장, 주방장이니 뭐니 해서 여섯, 일곱 명 데리고 일하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갈비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3,500원짜리 칼국수 하나를 하루에 팔고, 보증금은 점점 이제 줄어들고 그런 상태에서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 그 사람 기도를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허공에서 육시가 나는 거예요. 육시. 육시라는 것은 몸뚱아리가 여섯 개로 쪼개져서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참 희한한 기도를 하다 보니 희한한 상황을 내가 겪었는데, 그래서 내가, 당신 기도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랬더니, 그 다음 그 이제, 뭐,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팔지는 못하니까 부동산하고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부동산하고 바꿨는데, 부동산이 전세 다 빼나가고 은행 대출도 있고 그런 빈 껍데기 저기 건물을 이 사람이 이제 점점 보증금도 날라가 먹게 생겼으니까 그다고 바꿨는데, 이제 그 다행히 이제 그빈 껍데기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는 뭔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하던 차고 집 자체가 전부 전세 빼고 뭐 은행 대출 갚으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지만, 이 사람은 점점 전세 보증금을 달달이 빼나가고 이제 보증금이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그 집이라도 붙들고 있는 게 낫겠죠. 그래서 바꿨는데, IMF가 끝나면서 부동산 값이 오르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은혜로 참 부자가 됐고, 또 이제 저기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다음 또두 번째 문제를 또 갖고 왔어요, 나한테. 근데 그 문제는, 그 문제를 기도를 하자. 자기 지금 막내딸이 요양원에 있는데, 뭐 족쇄에 채여서 막 구데기가 나오고, 족쇄에 채여가지고 몇 년째 지금 있는데, 묶여가지고 있는데, 족쇄에 채여서 구데기가 나오고, 말할 수 없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다리가 썩어서 막 포악하고 막 사람을 물어버리고 막 짐승처럼 그런 상태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 기도를 하면서 한 길이가 한 5m 정도 된 키가 크고 막 빨갛고 파랗고 무슨 무당들이 입는 그런 천이 길게 늘어진 그런 옷을 입고 아주 날카로운 악령이 나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 사람 기도를 해주는데.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계속 강하게, 제어를 하니까, 그 사람, 그, 악령이, 자기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온순한 모습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 집사님 기도를 했는데, 하나는 그 사람 몸뚱아리가 6개가, 세탁기 안에 넣어놓으면 막 빙빙 돌아가는 것처럼 막 공중에 새우리 바람에서 6개 조각이 깨지더니, 그 다음 이번에는 또막 악령이, 뭐 5m짜리 길이의 악령이 나타나서 나한테 다 덤비고, 내가 강하게 나가니까 자기를 도와주려고 아주,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기도를 하니까 이렇게 이런 귀신이 나오는데, 좀 어떤 것인지 좀 듣고 싶다, 당신에 대해서. 그랬더니 자기는, 저기 자기 언니가 티켓다방을 했대요. 그래, 거기에서 이제 색시 장사를 했는데, 아가씨들을 방에다가 가둬놓고 그걸 자기는 지키고, 모텔에서 이제 아가씨를 보내달라 하면 하나씩 보내주고, 이렇게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그 하나님이 이제, 근데 이제 자기는 그러다가, 자기 형부하고 조카가 뭐 구속당하고, 자기 언니는 뭐 노숙자가 돼서 돌아다니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자기는 나왔는데, 자기가 먼저 나오고 이제, 언니, 그 후에 지 언니는 노숙자가 되고, 그 형부하고 지 조카는 뭐 경찰 구속당하고 이제 이런 상태라고, 감옥에 가 있다고 그래. 그런데, 혹시 그 아가씨들 중에 혹시, 거기서 죽은 사람이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온 뒤에 아가씨 하나가 자궁암이 걸려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 성매매 이용당하다가 마지막 이렇게 이제 풀어줬는데 그 다음날 가서 죽었대요. 얼마나 참 비참하고 잔인합니까. 그런데 이제 저기 그 여자가 그 여자라는 걸 나는 벌써 직감했어요. 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자기 딸이 이제 뭐 요양원에가 쇠사슬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러 이제 갔는데 그 전에 내 가기 전에 앞서서 어떤 자기 교회 전도사님이 와서는 능력 있는 전도사님이 와서 자기 딸을 기도해 주다가 자기 딸이 포악스럽게 그 사람 팔을 물어가지고 퍼렇게 이빨 자국이 나가지고 갔대요. 그러면서 나보고도 조심하라고 자기 딸이 포악하니까 그 앞전에 전도사님처럼 물릴 수도 있다고 이제 막 자기 엄마가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 이제 안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이하고 내 사이에 자기 엄마가 방어를 하는데 저기 막내 딸이 한 20대 초반 같아요. 그런데 안수를 하자 아주 두려워하더라고 나를. 두려워하고 뭐 그렇게 물 그런 태세도 아닐 뿐더러 온순하고 두려워하고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 한 시간 동안 내가 뭐 엄청난 강력한 기도를 해줬는데도 전혀 그러니까 자기 그 집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전도사님한테 포악하고 물고 막 날뛰었는데 아주 조용하고 온순해졌다고. 그래서 한 시간 동안을 아무리 몸을 갖다 움직이지도 않고 조용히 그 기도를 다 받고 이제 끝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권사님이 아니 그 집사님이 이제 철야 예배 그 아이를 다 내가 기도하고 나서 낳았다고 데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데려왔는데 다 난 것 같이 보이는데 예배가 시작되니까 그 저기 저 딸이 뒤로 휙 쳐다보면서 남자들한테 이상히 야릇한 그런 막 이렇게 눈길 주면서 막 입꼬리가 야릇해지면서 교태를 부리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게 그 음란 마귀가 들어가 있구나. 그 귀신이 거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엄마가 지은 죄로 저 막내딸이 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자기 엄마가 가서 그 사창가에 가서 그 여성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절대 그건 얼마나 그쪽이 뭐 봉사란 것은 할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그 압독하고 아주 그 막가는 인생들인데 거기서 뭔 봉사를 하느냐고 자기는 절대 못 한다고 하고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을 그 보육원에 가서 그 갓난아이들한테 저 보육원에 가서 봉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자가 내 신발을 훔쳐가가지고 쌀로 갚는구나. 그러니까 지가 훔쳐간 것으로 갚으라 해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 듣고 그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신발을 훔친 자가 쌀로 갚는 건 원하지 않는다. 내가 신발로 가져갔으니 신발로 갚으라 그러신다. 그랬더니 이제 뭐 그 집 문제도 이제 해결돼 있고 이제 딸도 낳고 그러니까 소식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이제 그렇고 이제 하나님 말씀 주니까 그냥 연락을 딱 끊어버리고 전화도 안 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한 10년이 지났는데 난데없이 잊어버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길어요. 전화 왔어요. 그 딸이 또다시 재발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나가란다는 거예요. 밤이 뭐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그러니까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이 잠을 못 자니까 침대를 병원 복도로 내밀어도 다른 환자들이 잠을 못 잔다고 이제는 강제 퇴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 이제 큰딸이 옛날에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그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보자고 그랬는데 우리 다행히 우리 이제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제 그날 전화를 받고는 즉시 기도를 해줬는데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그날 밤부터 그 소리 질러서 지금 강제 퇴원하기 직전에 그날 밤부터 조용히 잠을 자더래요. 소리도 안 지르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 이제 그날 저녁에는 조용히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한테다가 문둥병을 다 낫게 해준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낼 때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그런 짓이죠.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신발을 훔쳐갔으면 신발로 갚으라 그랬는데 엉뚱한 것으로 갚으면서 불순종하자 그 아이가 또 재발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참 오늘 주제는 사울왕과 점치는 여인인데 이제 사울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 저기 통치하던 시절에 백성들은 우리도 인간의 왕을 세워주라고 우리 신정정치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 사울이 한 세 가지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의 그 범죄를 저질렀어요. 뭐 첫 번째는 뭐 아멜렉과 전쟁에서 거기서 얻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가 전쟁에 이겼으니까 거기에서 모든 아멜렉에서 뺏은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사울 왕은 거기서 살찐 뭐 송아지나 금은 같은 것을 진멸하기를 거부하고 숨기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너 버리 다 진멸하라는 것을 안 세우셨습니까? 그러니까 아 나는 이거 하나님한테다 저기 제사 지낼 때 쓰려고 했다 이제 그렇게 둘러붙이죠. 그러니까 그때 거기서 나온 말이 참, 그, 하나님께서는, 순양의 기름보다도 순종을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지. 그, 뭐, 살찐 얌소 잡아다가 하나님한테 제사 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을 아무리 기다려도 제사장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지가 먼저 들어가서 그냥 촛불에다 불을 켜고 이런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율법에 얼마나 그것이 어긋난 것입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그 잘못하면 거기서 죽어서 나오는 건데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자기가 들어가서 불을 켜고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사울이 전쟁 중에 그 적군에 있는 그 점치는 여인을 찾아가서는 사무엘을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영혼을 불러서 나한테 대화를 하게 해주라 이제 이렇게 되죠.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 사울의 그런 것을 알려줄 제사장이 없더냐, 선지자가 없더냐,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사울을, 그 가족을 전부 사울가를 몰락시켜버리고, 한날한시 다 죽여버리시죠. 전쟁을 해서 그 가족이 전부 사울 가족을 다 죽이세요. 그렇게 점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지도 말 것이며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앞에 절하지 마라. 철저하게 1계명, 2계명이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귀신한테 점을 보거나 박수라든지 점쟁이라든지 무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문에 나거나 잡지에 나는 그 오늘의 운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뭐 이런 잡지를 보다가 그런 것이 나오면 나는 외면해요. 일부러. 혹시 내 눈에 뜨일까 봐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스도인들이, 예,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제사를 지내니까 그 귀신이 들어와서 막내딸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딸이 어머니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헛말을 하고 다니고, 이게 정말 그 귀신이, 그 막내딸을 사랑한 막내딸을 그랬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귀신은 살아계셨을 때 생존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그 귀신이 붙어가지고 막내딸이 불행하게 되고 인생을 파탄 내고 이런 거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귀신을 집에 불러들인 것은 전혀 그 사람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무덤에 머물든지 귀신이 되든지 저번에 악령처럼 원한 죄를 지었을 때 그 악령이 그 사람의 딸한테 들러붙어서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을 나는 목격했어요. 나는 부모님 산소에 가면 절대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또 어머니가 이번 7월 달에 100세로 돌아가셨지만 다 살아계실 때 목사 딸이 있으니까 세례를 하고 또 참 천국 백성으로 다 그거 해서 이제 해드렸는데 그래서 절대 제사 지낼 때는 산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영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라고. 그러지 귀신한테 절하지는 않습니다. 귀신의 왕으로 자처하고 있는 것은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 한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역적 모의를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루시퍼가 이제 이 땅에 와서 귀신들 마귀 사탄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천국에 있을 때 제사장이 갖고 있던 그 능력은 갖고 있지만 그 길진 않아요. 하나님 능력만큼 길진 않고 제 참 예. 오늘은 귀신 그 사울과 점치는 여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 왔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가 마귀 사탄 무당 점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무당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박수 무당들을 다 허용하지 않은 그걸 잘 모르고 세상은 그냥 당연히 뭐 오락 프로에서도 그럴 것을 빙자한 프로도 있고 그러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은 사울 왕과 점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또 잠시 후에 그 산기도 끝내고 나서 중복 기도와 축도를 또 해드렸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